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홍로밭에 와서 꽃이라든가 이런 것좀 살펴보기 위해서 사과밭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바쁘시겠지만 시간 날 때마다 사과나무든 작물을 심어놨다면 자주 와서 보시면 병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렇게 체크도 하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벌써 잎들이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사과가 자라는 게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저번 영상과 조금 연관성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리를 해주고, 액화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게 되는데, 그때 꽃을 따주고 나면 적화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잎이 나면서, 잎에서 가지가 자라게 됩니다. 그 가지가 자라면서 그걸 잘 키워주면은, 올해처럼 이렇게 좋은 결과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런 단가지들을 많이 만드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단가지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에카에서 나중에 가지가 요쪽 방향으로 나오고 또 여기서도 가지가 요렇게 나오고 또 요거는 약간 아래쪽으로 나오고 요것도 이렇게 옆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가지를 키우는데 이쪽에 가지를 키워서 요렇게 결과지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여기서 가지를 키워서 이렇게 가지를 키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여기서 눈에서 가지를 키우면 또 결과지가 되는데, 바로 옆쪽에 여기, 요 가지하고 옆하고 간섭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키우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가지가 길면은 여기서 나중에 잘라주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가지를, 결과지를 만들면 되는데요. 이 가지를 키우면 내년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정리 작업을 하시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머릿속으로 구상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작년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잘라내고 그렇게 키운 결과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가지가 작년에 사과를 달고 잘라냈더니 여기서 또 지금 이렇게 결과지가 된 겁니다. 요 주변에 이제 잘란 자국이 있죠. 여기서 이만큼 사과가 달렸었는데, 사과 수확을 하고, 이렇게 가지 전쟁을 올겨울에 했더니, 이 가지들이 자란 것들을 키웠더니, 이렇게 결과지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전쟁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사과를 수확하고 나면, 여기서 가지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여기서 가지가 나오게 되면, 그런 가지들은 사과가 조금 잘고, 좀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과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액화 부분에 있는 가지를 키워서 결과지를 만들면 여기서 영양분이 아깝기 때문에 품질 좋은 사과가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가지를 결과지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이 가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과를 수확하고 여기를 잘라주고 요 에카에 있는 부분에 가지를 키워서 이렇게 결과지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끝쪽에 좋은 꽃눈이 와가지고 좋은 결과지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작년에 키워서 이렇게 좋은 결과지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시죠? 좋은 결과지를 만들려면 액화 부분에 난 가지를 이용해서 너무 길게, 너무 끝쪽에 있는 가지보다는 첫기에서 나온 결과지를 이용해서 사과를 달게 되면 품질 좋은 사과를 수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만들 때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할 게 뭐냐면 되도록이면 이렇게 짧고 신초, 새로 난 가지들을 결과지를 만들면 아주 맛있는 사과를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굵은 가지, 이런 데서 만들어진 사과들은 대체적으로 사과가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늘면서 짧은 그런 결과지를 만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요. 조금 생각을 하시고 조금 생각하고 계획만 하신다면 올겨울에 가지 전쟁도 쉬워지고 내년에 좋은 결과지를 만들어서 품질 좋은 사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영상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